놀란 걸 먼저 진정시켜주는 게 먼저인 것 같아. 무슨 색깔을 했고 어디 미용실 했는지가 더 궁금한 거지. 그렇지. 안녕하세요. 의왕시에 살고 있는 예비 신혼부부 예신 나수지입니다. 저의 MBTI는 정의로운 사회운동가 ENFJ입니다. 안녕하세요. 의왕시에 사는 예비 신혼부부 예랑 김영석입니다. 저의 MBTI는 모험을 즐기는 사업가 ESTP입니다. 오늘 저희 MBTI 중 F와 T의 차이를 알아볼 건데요. 신혼부부 MBTI 특집 감정형이 F와 사고형이 T의 차이 궁금하시죠? 그럼 어떻게 다른지 한번 알아볼까요? 고고고! 1번! F는 염색을 했다라는 것보다 우울한 이유가 더 궁금합니다. 그래서 왜 우울했는지가 더 초점에 맞춰져 있는 것 같아요. T는 이유는 궁금하지 않아. 무슨 색깔을 했고 어디 미용실 했는지가 더 궁금한 거지. 우울해서 염색을 했는지는 나에겐 별로 궁금한 포인트는 아니야. 우울해서 염색했는데 왜 그게 안 궁금해? 아니, 자기를 우울하게 만든 그 일을 해결하는 게 낫지. 염색한다고 그 일이 해결되는 건 아니잖아. 그렇지. 설득하다. 1번. 아니, 몸이 괜찮냐고 먼저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닌가? 당연히 몸이 괜찮으니까 나한테 전화하는 거 아니야? 그래도 먼저 다쳤냐고 물어봐줘야지. 막 이게 덤탱이 쓰이지 않도록 나는 도와주려고 자기한테 그 상황을 물어보는 거지. 그래도 놀란 걸 먼저 진정시켜주는 게 먼저인 것 같아. 뭐, 지금 힘들어 혹시? 2번. 내 입에만 안 맞을 수 있기 때문에 또 상대가 열심히 음식을 나한테 해준 게 너무 고마워서 맛있는데 나는 평상시에 조금 싱겁게 먹는 편이라 약간 음식이 짜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 라고 표현을 하는 것 같아. 뭐 그 사람의 노력은 인정하는데 그런 발전이 없잖아. 그럼 자기 식당 가서도 그런 맛없으면 셰프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냥 우걱우걱 먹을 거야? 우리 얼마 전에 가서 자기 그렇게 안 그랬잖아. 조용히 수저를 내려놓고 나오지. 저는 이 말 듣자마자 기분이 너무 나빠서 점심도 못 먹을 것 같아요. 내가 하루 종일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 모르나? 얻어걸린 뭔가 재능처럼 말을 하지? 하면서 엄청 화를 낼 것 같습니다. 저게 왜 기분이 나쁜 거야? 나는 일을 효율적으로 생각을 한다고 팀장님이 인정해 준 것 같아서 기분이 좋은데? 여기서의 포인트는 열심히 안 하는 줄 알았는데야. 근데 결국엔 중요한 건 자기를 인정해 줬고 그것에서 그건 중요하지 않아. 나의 열심히 한 과정이 중요한 거지. 그럼 열심히 했는데 그럼 결과가 안 좋으면? 난 열심히 안 한 적이 없어. 왜 자기 고백? 왜 자기 고백을 하시죠? 난 항상 열심히. F분들 T가 감정이 없고 우리가 공감을 못 한다고 생각하시는데 저희도 사람입니다. 저희도 공감할 줄 알고요. 너무 매몰찬 T라고 오해하지 말아주세요. F가 너무 감정적이라고 생각하지 말아주세요. 모두 다 공감하고 진심이니까 그 하나하나 모습 예쁘게 진심이라고 생각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왕시 예비 신혼부부 MBTI F와 T 사이좋게 지내요. 와.